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오늘은 소식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분석 위주의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차트 분석을 싫어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굳이 시청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의견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더리움 차트입니다. 이더리움에 프랙탈을 적용을 해본 것인데요. 자, 만약에 이더리움이 이전 저점 1600달러에서 1700달러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이더리움.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잘 버텨준다면 이전 저점을 깨지 않고 힘을 축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달러, 최근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달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 반면에 저번 주에 연준 의장이 돈 풀기를 지속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었죠. 그 후에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이는 듯한 모습도 보여줬었는데 이번 주에 달러 흐름 또한 주의 깊게 지켜봐야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비트코인 분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비트코인 딱 봐도 굉장히 좀 무거워 보인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등을 하려고 그러면은 좀 올라갔다가 꺾이고, 좀 올라갔다가 꺾이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좋지 않은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와중 속에서 오늘 중요한 주봉 마감을 또 앞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만약에 32,000달러 아래에서 주봉 마감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이전 저점보다 더 낮은 저점을 기록하게 되면서 하방 압력이 지속적으로 강해질 수 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죠? 만약에 3만 달러가 뚫린다, 그러면 2만 8천 달러 때까지 어느 정도 매수세와 함께 지지선이 대기하고는 있습니다만, 심리적인 지지선인 3만 달러가 무너져 버리게 되고 만다라면은, 아무래도 비트코인에 대한 심리에 대해서 타격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이 꽥꽥 오리 선생 도널트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만약에 이번 주봉 마감을 32,400달러 아래에서 하게 돼버리면은, 굉장히 불길한 징조로 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되면은 2만 달러 초반대까지 떨어질 거라 예상을 한다. 그러나 32,400달러 위에서 마감할 수 있다라면은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까지 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도 트레이딩을 한번 해볼 용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이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쓰면서 주봉 마감을 32,400달러 위에서 할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할수 없다라면 화풀이로 점심밥은 오리백숙을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꽥꽥 오리 선생. 자, 지금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패턴이 헤드앤숄더죠. 이 채권암, 제프리 건락 같은 경우도 저번 주에 미디어에 출연해가지고 헤드앤숄더를 무시할 수 없겠다. 비트코인이 23,000달러까지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피터 시프 역시 계속해서 헤드앤숄더를 들먹거리면서 비트코인이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반면에 유명 분석가 중의 한 명인 크립토 벌브 상승장 때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었으나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고 나서 그래도 본인은 상승을 기대한다라고 주장을 하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기도 한 크립토 벌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는 최근 비트코인 동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사람들이 하락의 주요 지표로 주목하고 있는 헤드앤숄더. 내가 봤을 때 정말 이 헤드앤숄더가 터진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예측 가격은 마이너스 5,000달러다. 헤드앤숄더로 보기에는 굉장히 오른쪽 어깨가 길어져가지고 이 패턴은 무효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차트상 큰 시간대에서 나오는 패턴 같은 경우는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실패하게 되었을 때그 패턴은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직도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있는 것인데요. 헤드앤숄더가 실패하게 되고 나서 비트코인은 오히려 상승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동물들 중에 새를 정말 정말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진 크립토 벌브. 같은 조류예요. 이 꽥꽥 오리 선생과 같은 조류인데 정반대의 의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새 조련사가 맞을 것인가 아니면 오리가 맞을 것인가? 새들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헛소리야.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 벨벳이라는 유명 분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7월 중순부터 말까지 크게 펌핑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었다. 예를 들어서 2017년도부터 20년도 때까지 7월 16일부터 말까지 68%,
마찬가지로 16일부터 말일까지 37%, 18일부터 말일까지 25%,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21일부터 7월 말까지 33% 상승한 바가 있다. 그래서 나는 7월 말까지 하락세를 유지하지 않고 상승할 거라 기대를 해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역사는 반복될 것인가? 4년 연속으로 7월 말까지, 중순에서 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비트코인. 올해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올라가려면 올라가고 떨어지려면 싸게 싸게 푹 찌그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올라가는 게 저는 더 좋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센티멘트는 희망을 적은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트위터 상에서의 심리가 부정적이다. 가격 상승 가능성이 오히려 반대로 더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비트코인 시장의 심리 상태는 극단적 공포 19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남양 특집 비트코인 떡락쇼.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데요. 센티멘트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었을 때 비트코인은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연출한 바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트코인 상승이 다시 한번 비트코인 커뮤니티를 깜짝 놀라게 할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을 한다. 최근 비트코인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15까지 내려갔었는데,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시장에서 공포 탐욕 지수가 15까지 내려갔었던 것이 작년 3월, 그때 이후로 어떤 모습이 나왔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에 상승이 오게 될수 있다라는 신호로 이러한 공포장을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센티멘트에서는 희망들을 전부 다 긁어모아서 쥐어짜서 그걸로 주스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한잔 들이키고 상승 뽕에 빠질 수 있기를 한번 바라보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애처로운 몸부림 같은 희망적인 기사입니다. 2025년까지 32만 달러 간다. 2025년 아직 멀었어, 이씨. 자, 아무튼 이것 같은 경우는 영국의 개인 금융 종합 사이트인 파인더에서 이 설문을 진행한 결과 나온 그런 발언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최근에 금융, 기업, 학계 전문가 42명의 패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것을 토대로 비트코인 가격 예측 2021 리포트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패널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2025년도 말까지 31만 달러까지 오르리라고 예측을 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 뭐 2025년, 4년 정도 더 기다려줄 수 있다. 생각해보면 4년 금방 가죠. 군대 두번 갔다 오면 4년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길어 보이는데, 그런가 하면 이런 통계도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을 4년 이상 보유한 사람 중에 손해본 사람은 단한 명도 없다. 0%입니다. 100% 확률로 비트코인 4년 이상 보유하면 수익권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떨어진다, 그러면 눈 감고 귀 막고 4년만 버티면 31만 달러. 정말 애처로운 희망 회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은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참고로 응답자의 15%는 빠르면 2035년에 하이퍼 비트코인 현상이 영국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다라고 하네요. 이게 뭐 식이냐? 하이퍼 비트코인화는 경제 활동에서 비트코인이 정부 발행 통화보다 우월해지면서 기존 통화를 무력화시키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이 영국의 파운드를 때려잡는다라는 것이겠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좀 오바가 아닌가? 그렇지만 만약에 국가들이 막장으로 가게 된다. 뭐 개발도상 국가들 같은 경우도 화폐 가치가 아작이 나고 있죠. 그런 상황이 영국에도 도래하게 된다라면은 그러면 또뭐 비트코인이 당당하게 스털링을 주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결론, 지금 안 올라간다라면은 2025년도까지 존버 가지야. 일단은 비트코인 주봉 마감 기다려 보도록 하면서 올라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토마토밭에 힘내라고 토마토 주스 뿌리기 광고 영상 재생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